캐리툰 오늘은 턱이 길어서 고민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전 남들보다 턱이 엄청 긴 남고생입니다.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크면서 턱이 점점 자라더니 어? 어? 으악! 김병태 얼굴 오이 됐네. 얘 턱 손으로 잡힌다? 야 오이 턱 어디까지 길어지나 늘려보자. 하지마. 길쭉한 턱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당했었습니다. 부모님과 병원에 가보기도 했지만 허허, 이렇게 심각한 부정교합이라니 제가 본 턱 중에 제일 심하군요. 선생님, 저희의 턱은 고칠 수 있나요? 수술은 가능하지만 워낙 큰 수술이어서 전신 마취도 해야 하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? 엄마, 나 너무 무서워. 병태야, 선생님, 수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. 수술을 해도 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죠.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턱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여전히 혼자 다녔어요. 제 턱이 왜 저래? 징그러. 쟨 어릴 때부터 오이 턱이었어.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저만 불행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죠. 그런데 병태야. 어? 나 알지? 부반장 수진이. 네가 보건실 가느라 숙제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. 아, 고마워. 처음으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준 겁니다.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. 병태야? 병태야! 어? 아야! 수진아, 미안해. 내 턱 때문에. 아니야, 전혀 안 아팠는걸. 너야말로 턱 괜찮아? 아무튼 숙제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돼. 아, 응. 그렇게 수진이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친해질수록 전 수진이한테 빠져들었습니다. 하지만 병태야, 방학 잘 보내. 너도. 그 얘기 들었어? 어? 옆반 엄친아가 수진이를 좋아한대. 뭐? 정말? 수진이는 좋겠다. 엄친아는 공부도 잘하고 진짜 잘생겼잖아. 뭐라고? 안 돼. 엄친아 걘 날 따돌렸던 녀석이잖아. 왜 하필 수진이를. 어떡하지? 이대로 가면 엄친아랑 수진이가. 어? 이 상태로는 안 돼. 수진이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방학 동안 턱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. 몇 주 뒤. 아들, 오늘 붕대 푸는 날이네. 응. 걱정 마. 우리 아들 분명 괜찮을 거야. 이제 붕대 풉니다. 엄마, 왜 그래? 병태야, 어떡하니? 아. 수진아, 나랑 사귈래? 난 엄친아가 수진이한테 고백했어. 사겨라, 사겨라. 응? 이 빛은 뭐지? 뭔데? 그저 빛. 저 꽃미남 누구지? 수진아. 어? 아직 대답 안 했지? 어? 어? 무슨? 잘생겼다. 나 같은 거 비교도 안 돼. 아니 이게 아니지. 넌 뭐야? 나도 수진이 좋아해. 뭐? 날? 얜? 수진아, 나한테도 기회를 줘. 어? 넌 누구? 병태? 뭐? 그 오이 왕자 김병태? 수진아, 내가 원래 얼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. 이제 너만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. 허락해줄래? 응, 좋아. 아, 안 돼! 그렇게 저는 고백에 성공했고 지금은 수진이와 100일째 사귀고 있습니다.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사랑도 쟁취하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. 멋있어요.